자, 비상김 사과 시작해 봅시다. 자, at the go-kart racetrack. 자, go-kart 경주 트랙에 there are many people. there라는 있다라는 뜻이지. 이 there는 뜻이 없어. there로 시작할 때. 이게 있다야. 그 다음에 there라는 무조건 뒤에가 주어야. 그럼 얘가 주어가 되겠지.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복수하면 아가 맞는 거야. 틀리게 낼 때는 is로 낼 거야. 나이.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니까 후치 수식이 아니야. 이렇게 수식할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이야? 아, cheering, 응원하고 있는 excited니 신나게. 자, 여기서 이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오면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라 했잖아.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 수일치를 잘 내. 근데 people이 이게 선행사가 주어거든. 여기가 복수니까 여기 아가 돼야 돼. 틀릴 땐 is. 그 다음에 비동사 저기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를 얘는 생략을 혼자는 못하는데 혼자 못해. 같이는 생략할 수 있다.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랑 같이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cheering excited들만 써도 된다고. The carts 카트들이 that are making loud engine noises. 자, 어떤 카트야? 만들고 있는 큰 소리의 엔진 소음을 여기까지. 카트들이 are waiting 기다리고 있다. 자, 여기도 이 대시 위치를 바꿔도 되지. 얘가 사물이니까 위치를 바꿔도 되고 카트가 복수니까 아까 여기 앞에랑 똑같듯이 여기가 is로 나오면 틀리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는 같이 생략할 수 있다 그치? 즉 생략도 가능하고 making loud engine noises만 써도 된다고.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are waiting이 지금 카트가 주어였거든. 얘가 동사란 말이야. 근데 카트가 아까 복수였잖아. 얘도 복수가 와야 돼. 이것도 틀릴 때 is로 낼 거야. 자, 여기 문법이 중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잘 외워둬. 자, unofficial. 자, 그 심판이 waves가 흔든다야. A green flag. 자, 초록색에 녹색에 깃발을. And 그리고 the race starts. 경주가 시작된다. Max pushes. push는 밥 따라오는데 push on이 밟다야. 그러니까 gas 페달이 우리말로 가속 페달이지. 엑셀이라고 보통 하는데 가속 페달을 밟는다 이렇게. 자, 맥스가 밟는다. 그의 발을이야. 아래로 세게 뭘? 가스 페달을. 됐어? 자, 얘가 자, 맥스가 밟는다. 그의 발을 아래로 세게 가스 페달을 as 뭐 했을 때 he completes 끝냈을 때, sixth lap, 여섯 번째 랩을, 여섯 번째 바퀴지? 여섯 번째 바퀴를 끝냈을 때, on the track, 그 트랙에서. 자, on the straightway, 직선 코스지, 우리말로. 직선 코스, 그럼 on이 애설 거 아니냐. 직선 코스에서, max가, 이 풀이 자동차에서는 막 차를 어느 쪽으로 대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max가 차를 갖다 댄다란 뜻이야. 바로 이게 바로야. Beside the race's leader, 그 레이스의 리더인 누구? 맨 선두주자인 사이먼 옆에. 자, last year 작년에 사이먼 won many races. 사이먼이 많은 경주에서 우승했다. But Max's best results, 맥스의 최고의 결과는 하고 얘가 주어요. 주어 뒤는 무조건 주어 수식이야. 자, 경주에서의 맥스의 최고의 결과는 was coming, 들어온 것이었다. 몇 번째로? 다섯 번째로라는, 하면 되겠네. 다섯 번째로. 그러니까 5등 했다는 거야. 이거 진행형이 아니라 이거 동명사. 걷기야, 걷기. coming, coming. This time, 이번에 he has a chance. 그는 가지고 있다고. 이게 기회를 아뇨. 그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To finish second. 이게 2등이란 말이야. 두 번째니까. 2등으로 끝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게, 뭐뭐 할. 형용사전 용법에서 앞에 있는 chance를 수식하는 거야. 이거랑 용법이 같으려면 앞에 명사가 있어야 돼. 그래야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는 형용사전 용법이 되거든. 명사가 있어야 돼. The, but he isn't going to be satisfied with. 자, be satisfied with는 뭐뭐에 만족하다. 그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뭐야? 2등에 오늘. The winner, 우승자는 이 get to는 뭐뭐 하게 되다야.
자, 만나게 된다. 누구야? World famous racer.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이서인 LJ 리차드. 자, 그는 doesn't want, 원하지 않는다. 이게 주인공이지? To miss the chance, 기회를 놓치기를. 자, want 뒤에는 동사니까 뒤가 목적어 다니지. 그치? 목적어는 명사 만든단 말이야. 명사는 보이지. 근데 want는 저기 to 동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거 알지? 해석은 걷기야, 명사니까. 근데 기회를 놓치기를 원하지 않는데 어떤 기회야? 그래, 롤 모델을 만날 해서 얘가 기회를 수식 하는 거야. 뭐뭐 할. 이렇게. 용법이. 뭐뭐 할. 형용사전 용법의 해석은 선생님하고 너무 많이 해서 뭐뭐 할, 뭐뭐 하는 이지. 이렇게 수식 하는 거다. 자, max completes. 자, 맥스가 끝낸다. 다 tense lap. 열 번째 마키를. And now,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다고. Five more laps. 다섯 바퀴 더. 가야 할 해서 이게 다섯 바퀴 수식하는 거야. 이것도 회용사전 용법이야. 앞에 명사 수식은. 가야 할 다섯 바퀴가 더 있다. 맥스가 본다. sees Simon's cart. 사이먼의 카트를 이게 앞에 있는 애서 얘를 이렇게 수식하면 돼. 앞에 있는 사이먼의 카트를 본다. 바로 어디 밖에? 맥스의 도달 범위 밖에 있는. 이게 위치가 도달 범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맥스의 도달 범위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아주 바로 앞에 있는 이야, 이거. 그지? 그 도달 범위 바로 앞에, 밖에 있는. 즉, 바로 앞에. 자, 맥스의 카트가 get closer and closer가 get 비교급 and 비교급은 점점 멀매지다. 점점 가까워진다. to Simon's. Simon's는 사이먼의 카트를 얘기하는 거야. 사이먼의 카트에. 자, 그것은 거의 칠 뻔한다. The back end, 뒤쪽 끝을. 그지? 누구의? Simon's cart, 사이먼의 카트의. 자, they drive, 그들은 몰고 간다. Into the straightway, 직선 코스로란 뜻이지. 로. And Max presses harder. 그 맥스가 더 세게지 이게. ER이 붙었잖아요. 더 세게 밟는다. 뭐야? 가속 페달을. I can catch up. 자, 내가 따라잡다가 catch up이란 말이야. 내가 따라잡을 수 있어? says Max. 라고 Max가 말한다. 자, Max sees. 자, 지각동사, 목적, ing는 너무 많이 했지. 여기 두 개 있다. 지각동사, 목적, ing. 이 ing가 뭐뭐 하는 것을 이라겠지. 이것도 뭐뭐 하는 것을 이라. 보다 듣다는 다 지각동사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보다 듣다가 나오면 목적 어디 아닌지를 무조건 찾는겨. 자, 맥스는 본다. 그 뭐야, 심판이 흔드는 걸 이렇게 해야 돼. 하얀색 깃발을. 자, 여기가 하얀색 깃발을 수식한단 말이야. 그지? 마지막 바퀴를 의미하는. 이렇게. 마지막 바퀴를 의미하는. 근데 내가 아까 이게 동사가 있으니까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지? 물론 얘는 대수로도 바꿀 수 있어. 그 다음에 깃발이 단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붙어야 돼? S가 붙어야 돼. 알았지? 자, 빠지면 틀리는 게. 자, 맥스는 right behind Simon. 바로 뒤에 있다. 사이먼 뒤에 있다. 바로, 이게 바로야. 사이먼 뒤에 있다. The finish line is getting closer. Get closer. 아까 점점 못매지다라 했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And the cheering. 응원이 from the crowd가 주어 뒤에 있는 말은 무조건 주어 수식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군중으로부터의 환호가 It's getting louder. Get plus 비교급 또 있지. 점점 못모해지다. 점점 더 커지고 있다. I can do it. 자, 나는 할 수 있어. Max says loudly. Max가 큰 소리로 말한다. He can feel. 자, 지각동사 목적어 ing다. 느낄 수 있다. 심장이 뭐야? 빨리 뛰는 걸. 자, ing 꼭 기억해 뭐야? The cart가 달려간다고. 러쉬가 이렇게 막 달려가다. 뭘 가로질러? Finish line. Who is the winner? 우승자가 누구인가? 여기까지.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자, Max eyes, Max의 눈이 be filled with가 뭐뭐로 가득 차 있다지. 비슷한 말은 be full of야. 이거랑 좀 비슷해. 자, 눈물로 가득 차 있다. 뭐 했을 때? 이게 때. 그가 알았을 때. 알았기 때문에도 맞겠다, 그지? 때도 되고, 때문에도 되네. 말이 둘 다 되지? 자, 뭘 알았을 때?
요게 저기 목적절이잖아. 동사 뒤에 대절에서 대신 다 생략 가능하다 했으니까 생략 가능하고 그가 2등으로 들어왔다는 거지. 들어왔다는 걸 알았을 때 No need for tears. 자, 눈물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라는 뜻이야. 이 for가 대안이란 말이야. 눈물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 얘야. 그러니까 울 필요가 없다지. 라고 말한다 하고 한 남자의 목소리가. 맥스는 can't believe 믿을 수 없다. His eyes 그 눈을. 자, man 그 남자가 자 후치시 들어간 거예요 주어디에 몇 가지가. Who is standing in front of 이게 뭔 말 앞에지? 그 앞에 him in front of him 그 앞에 서 있는 그 남자 이렇게. 근데 내가 아까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했잖아. 혼자는 생략 못 한다겠다. 기억하고 같이 생략할 수 있다. Who is it? 근데 이 사람이 누가 LJ 리차즈였다. Thank you. But I'm not the winner. 저는 우승자가 아니에요. 라고 맥스가 말한다. It was a real close race. 아슬아슬한 경기, 우리말. 박빙의 경기 할 때 close race야. 그것은 정말 박빙의 경주였다. 자, 이번 도가 비록 뭐뭐일지라도. 네가 didn't win the race. 경주를 이기지 못했을지라도 You did your best. 너는 최선을 다했다. That's the thing. 그게 것이다. 어떤 것? 자, 여기도 thing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관계대명사 들어갔잖아. 이거 관계대명사. count가 중요하다라는 뜻이잖아. 이게 count 뒤에 목적어 명사가 없으면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중요한에서 이게 것을 수식해.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count한 것이다. 여기 s도 꼭 기억해. 왜? 선행사가 단수잖아. 라고 LJ 리차즈가 말한다. 자, Did I do my best? 내가 do once best가 최선을 다하다잖아. 최선을 다했나? 라고 맥스가 생각한다. After a moment, 잠시 후에 할 때 쓰는 표현이야. 그는 웃는다. Yeah, I guess I did. 나는 생각한다. 내가 그랬다고. 그랬다가 뭐야? Did my best를 줄인 말이지. I did my best. 이거. 대동사라고 하거든. 이렇게. 자, 수고하셨습니다.